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연휴를 쉬고 왔더니 시장이 이게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떤 이슈로 오늘 또 시장을 좀 대응을 해볼지 두 가지 이슈 가지고 오셨는데 이광수 기자와 함께 나눠볼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결국에 코스피 3000선이 오늘 붕괴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처음으로 하락세가 기록이 됐는데요.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재들이 시장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과연 3000선을 다시 회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더 기다려야 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광수 기자와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뭐 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상황도 여러분들 아마 시청자분들 다 보시고 계실 텐데 오늘 뭐 녹록치가 않습니다. 연휴 쉬고 왔더니 한방 맞은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인데요. 자,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 건지 일단은 시장 상황부터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분기 이제 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이제 하락세 돌입했는데요. 그래서 네. 이번 주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좀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네. 이렇게 개장할 때부터 바로 3000선 아래로 시작할지는 사실 잘 몰랐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 넘게 빠져서 2955.69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실 확산 이후에 계속 코스피가 계속 올라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다른 글로벌 증시보다 더 많이 올라서 되게 효자 같은 느낌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조정 장세에 들어선 거 아닌가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네. 코로나 19 이후에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은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저도 뭐 연휴 사이에 주변 분들이랑 뭐 얘기하고 연락하고 이야기해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부터 이제 주식 시장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공포가 생각보다 굉장히 네. 심하시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왜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지 여러 가지 지금 이슈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원인이 너무 많아서 네. 어떤 게 원인이다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 정도로 네네. 원인이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차근히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로 그 페드의 테이퍼링이 본격화됐다. 좀 이런 게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그쵸? 뭐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테이퍼링이 사실 돈을 당장 줄이는 게 아니고요. 돈을 계속 풀고 있는데 그 푸는 양을 줄이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뭐 테이퍼링 할 거야 해도 사실 시장에서 큰 영향이 없었는데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크게 급등을 하면서 이제 미국 증시도 흔들리면서 그 영향이 이런 신흥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특히 그리고 금리 상승은 또 성장주나 기술주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내 증시를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이런 성장주, 기술주, 특히 뭐 인터넷, 뭐 반도체주에 특히 부담을 주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가 빚을 내서 이제 돈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 워낙 많이 풀었기 때문에 지금 연방정부 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좀 이것도 굉장히 새로운 팩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옐런 장관이 이제 이달 18일까지 그 채무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은 정말 디폴트 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합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지금 뭐 미국 증시를 흔들고 있고 이 역시 당연히 이제 코스피, 코스닥을 당연히 뒤흔들 수 있는 이슈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또 여기까지 그만 하고 싶은데 그 중국 헝다그룹 파산 네, 이슈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데 뭐 헝다그룹 파산이 그렇게 글로벌 자산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이 많았는데 이게 중국 전력난이 또 이렇게 발생을 겹쳐서, 하면서 네. 지금 뭐 중국이 호주와 사이가 안 좋고 호주 석탄을 수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또 그 국가 정부 차원에서는 탄소 배출 억제 정책을 세우고 있으면서 네. 지금 굉장히 전력 수급이 안 되는 상황인데 중국이 사실 전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또 이제 그 뭐 유가 상승까지 이어졌던 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러면서 증시를 뒤흔들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것도 지금 여러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되고 있다. 좀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뭐 시장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이 오늘 더 빠집니다. 코스피가 2.2%나 지금 빠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점점 불안감들이 커지고 있는데 네. 자, 이렇다면은 그러면 이제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뭐 맞출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대비를 좀 해봐야 되잖아요. 자, 이렇게 이 3000선이 오늘 붕괴가 되고 더 빠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빠르게 좀 반등을 해줄 것인지 저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에서는 빠르게 반등도 하지 않고 더 빠지지도 않는 약간 박스권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대 후반에서 2800에서 3000 초반까지 좀 이렇게 박스권을 지지부진하게 4분기 내내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냐 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증시를 억누르는 이런 요소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불확실성 해소가 돼야지 앞으로 반등할 수 있을 건데 이거 사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일 것이다 좀 이렇게 시장은 전망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가는 방향이 확실시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박스권 상황에서는 이런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겠냐 좀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행이나 항공 이런 리오프닝주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그래도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뭐 미국 머크사에서 이제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는 약간 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뭐 은행주 등 이렇게 좀 배당 성향이 높은 그런 좀 안전한 종목에 좀 지금 약간 피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까지 안 봐왔던 뭐 건설이나 이런 자동차 사실 공급 차질 때문에 뭐 이렇게 수급이 잘 안 됐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수급이 언제까지 안 될 것이냐. 앞으로는 그래도 좀 풀리지 않겠냐. 네. 그래서 이런 건설이나 자동차 관련주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조언들이 나왔습니다.